다시 집중합시다. 각설하고. 깨진 거울. 오, 이거 뭐야? 불 켜봐. 오, 왜 얘만 꺼져? 뭐지? 뭘 의미하는 거지? 뭐지? 뭘까? 손잡이가 돌아가지만 열리지 않는다. 뭐 이상한 문구가 쓰여 있다. 어둠 속 그림자를 따라가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어둠 속 그림자라. 어둠 속 그림자라. 불을 꺼도 그림자가 나오는 게 있나? 아, 이걸 안 껐구나. 오! 뭐야? 누구야? 어? 일로 가래. 어? 왜, 어디 가라고? 왜 반대로 가면 어떡하라고? 잠깐만. 잠깐만. 일로 가고. 왜 쟤 절로 가? 어떻게 가라고? 어? 쟤 왜 반대로 가는 거야? 그냥 무조건 쟤 따라서 가면 되는 거야? 다시 절로? 다시 일로? 지금 똥개 훈련 시키니? 어떡하라고? 어떡하라는 거지? 또 마음에 안 들어. 너 켜줘. 얘는 잘 움직이는데. 오케이, 됐고. 됐고. 그렇지. 너도 꺼져버려. 어,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반대로 가는 건 키는 거 아닐까요? 어, 저도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왠지 그런 것 같아서. 역시. 동전 획득했고요. 우와, 극장 맵 초소다. 어깨 닫혀 있다. 맵 초소에 뭐 넣어야 되나? 동전, 돈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 종이 비행기요. 그렇게 할 수 없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저 뭔가 끝이 날 듯, 안 날 듯. 동전을 돼지저금통에? 다시 집에 가야 돼? 어, 귀찮네. 방종 때까지 못 자겠어요. 너무 재밌죠? 눈을 못 떼겠죠? 자, 돼지저금통. 동전! 오!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끝이야? 아, 내 돈 내놔라, 이 돼지 새끼야! 아, 내 돈 내놔라! 깨트려야지. 영화표, 우와, 지리네요. 역시.
청각 선생님. 자, 가자. 영화관으로 고고씽. 오, 뭐야? 우와. 오, 신기하다. 야. 뇌도 있고, 돼지머리도 있고, 와, 분위기 봐. 와, 극장 내표서 이렇게. 어, 아직도 잠겨 있으면 어떡하라고? 나표 있는데요. 표 있죠요.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게임이 몇 살부터 볼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모와이몰로 스캄디 딥시 모와이몰로 썸디디시 이슈시 으쌰쌰 앙청와이로. 뭐야? 뭐야, 선생님이랑. 뭐야? 뭐한 거야, 지금? 뭔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은? 집이 점점 폐허가 되고 있어. 수색영장, 우와. 지방법원에서 발부한 뇌물수수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명부가 담긴 수색영장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체포됐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죄를 저질렀지만 살아있을 거야 라고. 은근한 미소가 엄마의 입가에 보이는 듯 했다. 과제. 과제, 과제, 그래, 그거 가자. 과제, 과제. 과제, 과제. 엄마가 복수해서 신고했나, 진짜? 오, 역시. 어, 나 게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요즘에. 나 게임을 너무 잘하니까 옛날에 그 바람, 그 느낌이 사라져서 나만의 뭔가 아이덴티티가 사라진 것 같아. 어, 뭐야? 선생님의 책상에 심어놓은 과제물들이 있다. 그래, 알아. 그래, 내 과제를 주마. 예은양, 상담 과정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네가 제자리를 되찾은 것 같아 기쁘다 한다. 이젠 더는 내가 필요 없길 바래. 다른 할 일이 없다면 곧장 교실로 돌아가 버렴. 난 아직 봐야 될 과제가 많단다. 오호. 상담 기록. 이곳에 무엇이 쓰여 있던 작별 인사만이 남았대요. 끝났다. 오, 이제 거의 뭔가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 같죠?
다행히 플레이타임이 막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으네요. 다행히도. 역시 뭐 있나? 어휴, 나 여기 싫어. 여기 분위기 너무 싫어. 그니까 아빠와 엄마 사이에도 뭔가 있는 것 같고, 명진님 어서오세요. 엄마랑 아빠 사이에도 뭐가 있고, 지금 얘랑 선생님 사이에도 뭐가 있고. 오! 도장. 끝판왕인가? 축복받은 느낌이다. 더 이상 라디오는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여기로 나가보겠습니다. 오. 오. 뭐야? 왜? 뭔데? 왜 맞춰 서야 돼? 뭔데? 뭐라고? 뭐라는 거지? 어, 자기 자신인 것 같은데.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가만히 있어볼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아, 이걸 줘야 되나? 그렇긴 할 수 없어. 이거 줘야 되나? 구역질 나는 색깔의 유리잔, 부패한 인간의 악취가 넘쳐 흐른다. 벽에 부딪히는 접시와 컵들, 그리고 들려오는 아빠의 화난 목소리. 1년의 저주가 쏟아지고 나면 엄마의 눈물만이 남는다. 우리 가족은 한때 단란했다. 함께 웃고 서로를 챙겼다. 지금은 모든 밤이 불안하고 모든 아침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며 고민은 끝없이 깊어진다. 난 수많은 조각으로 부서졌다. 마치 내 세계가 조각이 난 것처럼. 끊임없는 쇠퇴는 절망의 강으로 흘러들어 내 남은 삶의 망각을 채운다. 이번엔 뭐? 만난다는 기대감에 발걸음이 빠르고 가볍다. 반짝이는 빛들을 지나 빛나는 숲을 거닌다. 난 한 마리의 새가 되었다. 아름다운 꽃을 지나고 장난스러운 나비들을 쫓으며 너에게로 날아갔다. 이 연극이 시작되기 전부터 난 배우 역할을 맡았다. 너의 사랑에 대한 갈망에 연극은 언제나 위안이 되어주었다.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너의 속삭임을 들으며 하얀 사슴이 내 손으로 걸어왔다. 이 얼마나 깊은 놀라움이냐. 이 얼마나 운명이냐. 이 얼마나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다. 내 손에 영원히. 자, 마지막 남은 거. 갑작스럽게 우린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태양을 녹일 듯 차가워져 버린, 주변을 모두 얼려버릴 것 같은, 너무나 멀어져 버린 너. 내 차가운 몸에 뛰는 심장은 박동마다 갈기갈기 찢어졌다. 또다시 난 혼자가 되었다. 집이라는 곳에서, 학교라는 곳에서, 영혼이 없는 시체처럼, 의심으로 가득 찬 상실감처럼. 오. 장명이, 우리 얘기 좀 해. 은 선생님,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잖아. 왜? 그러면 안 돼? 왜 이렇게 그 애를 쫓아다니는 건데?
그래? 난 그 나이에 이미 유학까지 하고 있었어. 그래도 뭘 하고 싶은지 알 만큼 컸다고. 그래서 그 애를 그런 금지된 길로 밀어넣겠다는 거야?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 애야. 너처럼 감싸고 놀 게 아니라. 그건 사적인 문제고 너랑 할 이야기는 아니야. 어떻게 아니야? 네가 그런 장난에 빠져있는데 우리 관계를 잊은 건 아니겠지? 우린 한 배를 탔어. 잊지 말라고. 아, 여자구나. 우린 한 배를 탔어. 잊지 말라고. 오호. 뭐야? 오호. 응? 선생님도 죽인 거야? 고통스러운 기억. 내 영혼은 산산조각 났다. 모두 잊고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황량한 세상에 눈을 떴다. 아니요, 제가 읽는 겁니다. 게임이 더빙돼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읽은 거예요. 목마수녀님. 그래, 얘도 귀신이네. 제가 했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얘 귀신 아니냐고. 어이, 뭐야. 우리의 삶은 사라졌지만 우리 탓은 아니다. 나는 너다. 아직 네가 내가 아닐 뿐. 이는 죄악이다. 널 이곳에 갇히게 만든. 기억은 거울과도 같아서 영혼의 진실된 모습을 비춘다. 고통과 역경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방예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을 잃는 것, 삶을 잃는 것, 내 자신을 잃는 것.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잃는 것도 두렵고 삶이나 내 자신을 잃는 것도 두려운데, 내 자신을 잃는 것. 3번.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태어난다고 믿는다. 내 스스로의 길을 걷고자 하며 네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너는 나다. 오오 오. 우와, 뭐야? 잠깐만, 일단 저장하고. 오, 막 터치하네. 우와,
우와, 제 추측에는 아버지의 불륜으로 파탄난 가정,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피해 정 선생님과 이른 불륜, 그리고 은 선생님의 고발과 자살, 그리고 불륜으로 인한 사형,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과정을 주인공의 입장에서 쭉 돌아보는 뭐 그런 것일 듯합니다. 라고 인승기님. 그것도 일리는 있죠. 어, 근데 이거 아까 잠깐만, 이거 아까 그 남자애 죽었을 때 그 배경인데? 뭐야, 여기 또 있어.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면 무너져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테니. 뭐야 또? 졸리면 주무세요. 오호. 또 뭐 있다. 철조망으로 막혀 있다. 어? 이건 뭔데 근데 지금? 선유 언제부터 유튜브 실시간 하셨나요? 꽤 오래됐습니다. 뭐지? 뭐 알았는 거지? 어? 오, 이거 아까 그 다 그 내용들이네. 그죠? 아까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그 내용들이네요. 또. 갈 데 없어, 또, 이제? 뭐지? 응, 과거와 지금 현재가 뭔가 지금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복잡하네요. 터치. 그림자가 사라졌다고요? 예, 안규치님 들어가시고요. 지하? 아, 지하 가야 되나? 지하로 가야 되나? 더 내려갈 데가 없.. 여기 지하인데? 아까 나 여기 왔는데 다?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네, 들어가세요. 유리창에 그림자를 이용해야 되는 것 같다고요? 아, 그래요? 아, 아까 녹차 마블링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여기요? 어? 어. 응? 어. 어.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문을 열 수가 없는데요? 어, 여기서 따라오다가 멈추죠?
뭔 얘긴지는 알겠어. 아,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돌아서 가야 되겠다. 아, 수녀님 얘기는 해주지 마시고요. 예. 어떻게 하는지는 얘기는 해주지 마세요.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공략은 금지입니다. 모르는 분들이랑 같이 추리는 할 수 있을지언정 가르쳐 주시는 건 안 돼요. 그게 돌아서 저 끝에 있으니까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열 수가 없는데? 그러면 반대로 다시 아까 여기 있었으니까 이제 얘를 여기로 보내고 반대로 또 둬야겠네. 무슨 게임인지는 제목에 방제에 나와있죠. 디텐션 반교라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가볼게요. 아이고 너무 멀다.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볼게. 이제 됐다. 그래서 여기서 터치? 입학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열정에 가득 차서 매일 교내 활동에도 참여하고 학업 능력을 증명하고 동료들과 선생님의 관심을 받았었다. 하지만 가정 문제가 드러나자 상황은 나빠졌다. 모든 관심은 불쾌한 시각으로 빠르게 변해버렸고 그래서 넌 이게 자꾸 선택지가 나오냐? 도망쳤다. 왠지 도망쳤을 것 같아. 예, 이브이님 들어가세요. 생활은 정말 광활, 세상은 정말 광활해서 숨을 곳은 언제든 존재한다. 너는 나다. 예, 스팀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스팀에서 예, 구매하시면 다운받아서 플레이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패치는 따로 개인이 한 한글 패치가 있어요. 그걸 다운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완전한 불모지이다. 사상마저 묻혀있다. 확실하게 적들을 불태우라고 성령의 돈도 태우고 한쪽도 남아선 안 돼. 아니면 덜미가 잡힐 거야. 그런데 중장아, 위중장이 은 선생님이랑 친하던데 밤중에 그녀가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는 말을 들었어. 정말이야? 확실하진 않아. 떠날 때 정말 절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거든. 은 선생님이랑 다르게 우린 지켜줄 사람도 없고 걱정되지 않아? 사실 내가 가장 괴로운 게 이건데 누가 독서 목록을 빼돌린 걸까? 그만 물어봐. 나도 모르겠으니까. 빨리 끝내자. 이러다 잡히겠다. 오호라. 방송 몇 시까지 하시나요? 이거 왠지 그냥 엔딩까지 볼 것 같은데요. 예, 어서오세요. 찢겨진 평결문의 일부다. 교사 장명희는 위중장을 비롯한 학생들과 함께 공산주의 세력과 공모한 혐의가 있다. 오호 오호. 이에 장명희는 법원의 편결 후에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 아, 얘가 죽인 게 아니라 아, 사형이 집행된 거구나. 위중장은 금지서적을 읽고 부패한 사상을 가졌으며 공모의 혐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15년 안에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제 피곤해서 나도 막 혀가 꼬이기 시작한다. 그랬던 거였구만.